You used to call me on my line bling. 자, 안녕하세요. 드레이크입니다. 오늘은 머리 자르는 영상이 아닌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와일 클리퍼에서 나온 매직 클립입니다. 매직 클립 클리퍼는 무선 클리퍼예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영어로 다 써있죠? 이게 Ever so like a whistle, we should make a bed, let's just make a song like a whistle. 그 다음에 각을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흰 색깔로 표현이 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요. 왜 깔끔하냐? 바버샵은 깔끔하니까 깔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각을 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안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일단 저는 지금 이거 매직 클립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꺼내져 있어요. 매직 클립. 일단 제일 많이 무선으로 사용하는 클리퍼가 매직 클립 클리퍼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일단은 힘 자체는 유선 클리퍼보다는 힘이 약해요. 왜냐면은 이제 유선 클리퍼는 이제 바로 전기를 끌어와서 클리퍼가 작동을 하는 건데 무선 클리퍼는 충전을 해놨다가 제품을 사용하는 거라서 힘은 솔직히 선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약해요. 그래서 한번 이거 작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보시면은 길이 조절하는 거. 지금 이런 거 있고 그다음 소리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 내용물을 이제 한번 볼게요. 안에 내용물을 보면은 솔직히 내용물을 좀 기대했어요. 솔직히 뭐 색다른 게 좀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와름 똑같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3mm 탭 들어있고 그다음에 6mm 탭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25mm 탭 들어있고 그리고 19mm 탭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10mm 탭 들어있고 13mm 탭도 들어있어요. 탭이 들어있어요. 솔직히 서양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국내 이제 대한민국 바버샵에서는 거의 사용하는 탭이 3mm 탭, 1.5mm 탭, 4.5mm 탭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이거는 4.5mm 탭이고요. 이거는 1.5mm 탭.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대부분 보통 짧은 머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3mm 아니면 1.5mm로 많이 하시죠. 그리고 좀 매니아층 분들은 스킨 이제 탭 없이도 무탭으로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내용물은 이 흰색깔 빛이 들어있고 콤보가 들어있어요. 이 콤보가 들어있고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아쉽게도 이거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문과를 졸업하신 분들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리스 모라스키 써 있고 되게 이쁘게 잘 써 있네요. 보시면은 잘 써 있죠. 잘 써 있어요. 잘했네. 괜찮다.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딱히 모델이 없어가지고 가발을 일단은 자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선 있는 클리퍼를 계속 사용하다가 이제 무선 클리퍼로 넘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확실히 사용해보니까 일단 자유도가 되게 높아요. 자유도가 선 있는 거는 선이 이제 짧다 보니까 의자를 돌려서 깎아야 되고 뭐 또 이렇게 되게 간섭을 많이 받아요. 근데 무선 클리퍼는 어디서 뭘 하든 이건 되게 자유도가 높아요. 이건 제가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머리를 잘라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괜찮아요. 힘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제가 가발을 한번 잘라볼게요. 가발이 여기 있죠? 근데 가발 이제 모델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델. 클리퍼를 들고 한번 잘라볼게요. 뒤에 이렇게 이런 부분 있죠? 이거 잘라볼게요. 길이 조절은 이제 원하시는 대로 길이 조절하시면 되고, 소리도 좋아요. 밀어볼게요. 보이시나요? 이게 잘 밀리죠? 길이 조절 한 다음에 하면은 잘 밀려요. 밀리는 소리 들리세요? 과거에는 유선, 턴 있는 클리퍼를 많이 사용했다면은 요즘 추세는 이제 무선 클리퍼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클리퍼를 구매하실 때 유선, 그 선 있는 클리퍼보다는 선 없는 클리퍼를 선택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이제 선이 있는 클리퍼는 또 이제 110V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변압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투자할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샵에서만 머리 자르는 게 아니고 이제 집에 가서도 머리 아픈 자르고 이제 누구도 친구들도 한번 잘라주고 하시잖아요. 근데 무선은 그냥 선 있는 거는 그게 좀 힘들죠. 좀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클리퍼를 구매하시면은 무선 선 없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매직 클립 클리퍼를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무선 클리퍼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 대중적인 이제 클리퍼는 무선 그냥 매직 클립 코드리스를 많이 사용하세요. 하고 한번 밀어볼게요. 그것도 무서워서 옮기겠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또 사용했던 슈퍼테이퍼 유선 클리퍼를 한번 또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슈퍼테이퍼도 이 무선이 있긴 있는데 저는 사용했던 거는 선 있는 거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가격대는 제일 중요한 거 가격대. 가격대는 10만원 정도라고 생각해요. 10만원대. 그 배송 해외에서 배송이 오기 때문에 해외 배송비 총 포함해서 한 11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유선하고 무선하고 이제 비교해봤을 때 선 없는 무선이 훨씬 더 가격대가 높아요. 아무래도 이제 자유도도 높고 사용하실 때는 선 없는 클리퍼가 훨씬 더 이제 사용하시기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드레이크 매직클립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슈퍼테이퍼 선 있는 클리퍼, 유선 클리퍼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